마이크 사용해. 네. 마해술사 권영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할말은 바로 조선 시대부터 살아왔던 옛날 조선 시대의 문화가 이렇다. 아, 그리고 특히 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집들이 초가집은 초가집대로 또 기가집은 기가집대로 원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가치, 집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세계유산 유네스코에 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오셨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서 제일 먼저 화동 화경당을 보시고 화경당 보고 다시 나옵니다. 다시 또 올라가면은 삼신당 유티나무. 느티나무가 약간 600년 된 그런 느티나무가 동네를 지켜주는 신목입니다. 이러한 그 아주 가보시마 압도 될 거예요. 이게 크, 아마 대한민국에서 느티나무에서는 가장 큽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또 나와서 또 내려가면은 양림당 풍산유시 종택이다. 종택은 바로 문중의 구심점이죠. 지금도 명그 아직도 종손이 사랑채, 종부님이 안채해서 모든 문중의 의례 의식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모든 풍습을 지키고 있다. 풍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택을 보시고, 그 다음 또 길 건너가서 청료당을 보시고. 청료당은 바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유성룡 선생이 바로 임진왜란한테 영의정에 그 재상에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럴 때 바로 영의정이면 바로 지금과 비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이런 그 막중한 자리에 있을 때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조 임금한테 바로 바다에 아주 능한 이순신을 잘 정부에 올렸죠. 반대파에서는 또 전하 아닙니다. 그 원균을 맡겨야 됩니다. 원균은 육지의 장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이 선택을 하죠. 결국 유성룡 선생의 청도를 받아들여서 이순신 양문을 바다를 맡겨가지고 나라를 구한 그러한 그때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한 바로 유성룡 선생의 후손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신문당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나가십시오. 오른쪽으로 나가셔서 지방뚝으로 나가면은 바로 만송정 천연기념물 보시고 그 다음 아직 소나무가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또 부용대 절벽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걸 보시고 돌꽃길로 나오시면 많이 나오고 있죠. 점점 더 나옵니다. 이제 보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조항길로 들어가면서 보면 됩니다. 여기 바로 이 길입니다. 이 조항.
즉 만명자의 칼을 찾아서는 사면 혹은 내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안채 정말 한채 한채를 얘기를 했고 정리사 총장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갈 때 Thank you.